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의 파고는 0.5에서 2.5m로 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추석 연휴에는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최근 안전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가 화두인데요. 이제는 차에 눈이 달려 스스로 안전과 주행을 제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성환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도로, 표지판 등을 인식합니다.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드는 보행자 앞에서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돼 멈추거나 운전자가 찾던 건물이 나타나면 알려줍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화해온 스마트카가 이제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 연구팀이 개발한 객체 인식 기술로 보행자와 자동차, 도로 표지판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문자를 인식합니다. 고유한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뽑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행자냐, 문자냐, 사람이냐, 이걸 자동차냐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고. 국제학술 대회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한국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상용화 논의 중입니다. 기존의 값비싼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속도가 항상 느려지고 그 크기 자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하고 고속화하고 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차 같은 임베드 시스템 사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 상상에서나 볼수 있었던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세계 스마트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 기술 개발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배추김치는 지난 2010년 346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4,200여 개 업체 위반 유형을 보면 거짓 표시가 3,4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미표시가 800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쓰이는 식품 300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300여 건에 대한 잔류 농약과 표백제, 중금속 세균수 등을 검사한 결과 얼갈이 배추 한 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연휴 나흘간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제 엑스포는 추석 연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귀향객을 비롯한 관람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제 엑스포는 플라잉과 바실라 등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한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입장하는 가족에게는 우대 할인을 적용합니다. 또 추석 다음 날인 28일에는 한가위 국악 공연을 열고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 공연인 젠버 패션 카니발과 몽골 국립 인형극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연도 펼칩니다.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 미국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 말까지 삼물뼈 2만 3천 톤, 포대뼈 5만 9천 톤등 모두 8만 2천 톤을 매입기로 했습니다. 삼물뼈는 오는 11월 14일까지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뼈는 올해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 장소에서 수분량 13에서 15% 이내 포대뼈 상태로 40톤은 80kg 단위로 매입합니다. 올해 공공비축 미 우선 지급금은 1등급 뼈 40kg, 기준 5만 2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